제가 그림을 계속해도 될까요? 그림을 도전했다가 시간이 많이 흐르고 취업에 실패하면 어떡하죠? 라고 질문들을 해주시는 거죠. 자, 한번 리플레이 해볼게요. 제가 부동산 유튜브를 봐요. 다시 얘기를 하자면 좀첨언도 더 할게요. 부동산 유튜브를 봐요. 부동산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하고 보면서 공감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 유튜브를 보고 있고 보면서 공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뭐 저라고 몇억 있어서 이거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본 조그맣게 있어도 할수 있는 것들 좀 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고 있어요. 나중에라도 해야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사연을 하나 봤대요. 사연인지 뭐 상담인지 40대 가장군이고 4억을 모으셨대요. 뭐 저는 이 돈을 만져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4억을 모으셔서 아파트를 사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대요. 그래서 상담을 해오셨는데 여쭤보신 게 뭐냐면 4억을 투자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죠? 라고 여쭤보셨대요. 그래서 대답하셨대요. 떨어질 게 겁나시면은 월세나 전세를 사세요. 전세에서 사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월세나 전세를 살았는데 집값이 오르면 어떡하죠? 라고 했대요. 그러면 그게 오를 게 배가 아프면은 사세요.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월세 사세요. 월세 살았는데 오르면 배 아파서 어떡하죠? 그러면 집 사세요. 이렇게 사이클 계속 돌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자, 여기서 한 가지 사연이 더 있었어. 바로 또한 편을 더 봤어요. 뭐냐면, 2억의 자본이 있으셨대요. 수치가 좀 바뀌었죠? 2억의 자본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6억짜리 집을 사고 싶으셨대. 근데 대출이 3억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떡해요? 1억이 모자르죠. 그래서 이분은 내가 정말 아끼고 열심히 모아서 1억을 더 모아가지고 이 집을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셨대요. 근데 한몇 년, 2, 3년? 2, 3년 정도 모으셨대요. 모았는데 2, 3년 동안 1억을 모았는데 집값이 8억으로 뛴 거죠. 1억을 모았더니 2억이 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냐? 도무지 내가 월급을 모아서는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겠다 라고 상담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답을 주셨어요. 굳이 여기가 뭐 어느 동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예시로 들게요. 여기가 성수동이다. 성수동이다. 성수동이 이 집을 꼭 사고 싶은데 사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럼 유튜버분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꼭 굳이 성수동이어야 하냐. 다른 동네 조금 더 저렴한데 이 돈을 살수 있는 곳에다 사면 되지 않냐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다 난 그래도 성수동에 꼭 살고 싶다 그런데 그래서 여쭤보셨대요 왜 성수동에 꼭 살고 싶냐 라고 했더니 그냥요 원래 여기 살았었어요 라는 대답이 온대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 중에 비슷한 질문이 많은데 왜 거기 꼭 살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이래요 그냥 거기 살았었어서 그러면은 두 번째 안을 주시더라고요. 성수동에서 월세로 살고 집은 재테크용으로는 다른 데다가 조금 더이 돈을 살수 있는 저렴한 곳에다 사면 되지 않느냐. 좀 복잡한 얘기죠. 그냥 그렇게만 들으시면 돼요. 사면 되지 않느냐. 월세는 자신이 성수동에서 살고 이 돈으로는 다른 데다가 투자용 집을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싫대요. 싫대. 그럼 왜 싫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월세 사는 건 싫대요. 그냥 한번 얘기해봐라 한번 비교해봐라 월세 사는 거랑 자기 집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딱히 다른 거 없대요 그냥 싫대 자 우리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뭘까 그냥이란 단어예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림을 계속해도 될까요 저한테 그림에 재능이 있을까요 만약에 했다 실패하면 어떡하죠 라고 여쭤보세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겁나면 그만두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해보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럼 하세요. 근데 해보면 겁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취미로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은 그래도 업으로 삼고 싶대요. 왜?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은 뭐든지 그냥이에요.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4억을 투자해서 반토막이, 뭐 반토막까지는 요즘에 잘안 나죠. 반토막이 나면은 2억이 날아가잖아요. 하다못해 5천만 원이 날아가는 건 순식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정보 없이 될까요? 될까요? 라는 이 한마디에 이큰 돈을 걸어버려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20대에 보통 도전하잖아요. 취업에 도전하는데, 선생님, 제가 될까요? 안될것 같아요. 라고 해요, 보통은. 안될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또 드려요. 왜안될것 같아요? 그럼 대답을 못 해요. 그냥 안될것 같아요. 그냥. 그냥이라는 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버려요,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들 취업 확실히 될것 같은 사람 있어요? 몇명 있을 수 있어요. 자신감 있고 확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그것도 좋아요.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불안하고. 근데 왜안될것 같아요?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정확하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이라고 해요. 그냥 사는 거고, 그냥 될것 같고, 그냥 안될것 같아요. 그러고 막 울기도 울고, 아, 불안해요 하면서 울고, 불안해하고, 막 우울해하고, 그냥 그래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 있어요? 진짜 깊이. 제가 1번으로 한게 뭐냐면, 제가 커뮤니티에 투표를 했었죠. 1번 항목이 뭐였어요? 게임회사 구조였어요. 게임회사 구조? 쉽게 검색해서 나오진 않아요, 사실. 근데 열심히 검색해보면 나와요. 여기에 게임회사 가고 싶으신 분들 꽤 많죠. 검색해봤어요? 구조 알아요? 왜 몰라요?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저도 봤거든요, 검색해서. 쉽게 나오진 않아요, 사실. 왜안 해봤을까요? 일러스트레이터 하고 싶은 분들 많죠. 프리랜서. 웹소설 표지도 하고 싶고, 예쁜 일러스트도 그리고 싶고.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일을 받고, 수익은 얼마나 되고, 일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알아요? 검색해본 적 있어요, 혹시? 깊이? 게임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게임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덕질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신의 미래가 걸린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안될것 같아요 하고 넘겨버려요. 그러고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될까요? 그러면서 불안해하죠. 이게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 정보전이에요, 정보전, 사실은. 21세기 정보전. 정보란 게 굉장히 중요하고, 모르겠다. 라면 공부해봐야죠.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찾아보고, 발품 팔아서 물어보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바카스라도 한통 들고 가서 물어라도 보고, 알려주실 거예요. 한 번에 안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문전박대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간절하다면, 10명, 100명 찾아가 봐서 알아봐야죠. 공부한다고 답 나와요? 안 나와요. 확신만 될 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봐야 돼요. 도전 안 해보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부딪혀도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 절대 없어요. 운이 좋아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없어요, 웬만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생각해봐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점주되어 있겠지. 이 사람은 이 일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저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점주되어서 나오겠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도전해 가면서, 나한테 맞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사회에서 할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이라는 말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불안한 마음 알아요. 저도 굉장히 불안했었고, 힘들었었고,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어오면서 이거를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 모르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야기 들었지만, 저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부모님이랑 창고에서 살았었고, 진짜 지인도 아무것도 없고, 업계에 대한 지식도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뛰어들어서 많이 실패도 겪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말 하는 이유는, 나때는 마려가 아니에요. 나때는 마려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단 뜻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았고, 여러분들이 힘든 것도 당연히 맞는 건데, 이제부터 이 영상 봤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공부해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제가 알려줄 수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웬만큼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림 공부, 제가 웬만큼은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도전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하겠다는 거는 너무 꽁으로 얻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돈안 주고 물건을 달라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이라는 말로 인생을 걸지 마세요. 여기서 그냥을 지우고 한번더 생각하는 사람이 월세를 매달 40에서, 보통 40에서 60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원룸, 서울에. 여기서 그냥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한번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40에서 60만 원을 받으면서 일하는 거고요. 여기서 생각을 그냥에서 멈추시는 분들은 40에서 60을 내면서 사는 거예요. 냉정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냉정하지만 여러분들 한번더 생각하길 바래요. 답은 나올 거예요. 해봤더니 답이 안 나왔어요. 아니에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계속 고민해 보세요. 정말 많이 고민해 보세요. 어딘가에는 답이 있어요. 분명 있어요. 여러분들을 바꿔줄 수 있는 답들이 분명 있어요. 도전해 보시고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시도해 보세요. 그래도 제가 뒤에서 응원해 드리고 정보는 나눠 드릴 건데, 저 혼자서 여러분들이 다 끌어들일 수가 없으니까.